이제 시네라 언니가 중심이거든요. 근데 시네라 언니가 굉장히 많은 멘토링과 코치를 해 주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이가 느끼는 어떤 궁금증? 네네.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도 안 숨기고, 그러니까 숨길 이유가 없다고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언제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되게?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첫째,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정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공개라는 거에 사실 진짜 의미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에 거리낌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입양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걸 남들이 알면 어떡하지? 아이가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돼서 엄마나 아빠의 표정에서 그 거리낌이 생기는 순간부터 말의 표현이 뭐가 됐든 아이 입장에서는 이거 뭔가 이상한 건가? 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게 맞아요. 되거든요. 그래서 늦어도 7세가 되기 전에는 해줘라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빠른 나이에 했는데 아마 아이의 이해 체력이 따라간다고 엄마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머리를 묶어야지. 머리 묶을 줄 알아? 몰라? 알 것 같아. 하는 행동이 정말 저희 아이랑 너무 비슷해요. 일곱 살 애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악수 한번 할까요, 실랑? 싫어? 그래. 싫어도 괜찮아, 괜찮아. 근데 좀... 알았어, 나갈게. 창피한 걸 느끼는 거죠? 그게 이제 약간 요즘 뭐 유충기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런 게 있잖아요. 6, 7세경의 아이들이 말을 이제 잘 안 듣기 시작하고 맞아, 자기 맞아, 고집을 맞아. 세우는 요 시기를 두고 이제 사춘기가 일찍 온 것 같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근데 정식으로 이렇게 있는 단어는 아니고요. 아이들이 평생에서 거짓말을 가장 흔하게 처음 하게 되는 나이가 딱 그 나이 때. 맞아, 맞아. 그래, 한번 보자. 어떻게 묶는지 한번 보자. 묶어주고 싶은데 잘 못 묶어요. 아저씨 애가 없거든. 어떻게 묶는지 한번 보자. 하다가 안 되면 장훈 아저씨한테 도와달라는데 그래. 가르마 타는 거 삼촌 엄청 어디 엄마가 해줘라. 디로리 어디 보자. 엄마 바쁜데 어디 한번 보자. 엄마 바쁘니까 이거를 가르마를 쫙 이렇게 해서 네. 가운데를 딱 타가지고 아 가운데요? 네 가운데 네네네 가르마를 쫙 타서 아저씨가 이게 되게 조심스럽거든. 아픈 얘기예요. 아프지? 우리 아이니 아빠 보는 것 같네요. 아이고, 아빠도 이런 거 잘 못해요. 불안해서 말이야. 네가 아플까 봐. 자, 가르마를 가운데로 타보자. 할 수 있는데. 가만 있어봐. 요거만 가르마만 해줄게. 아저씨가 일로 와봐. 아이고, 예쁘네. 예뻐요. 뭐라도 좀 해주려고 그러는데 뜻대로 안 되네요. 가르마가 똑바로 이게 안 이게 없구나 생각보다. 자 됐다. 이제 묶어봐. 고무줄 안 아프니? 어, 잘하네 얘는. 쟤 진짜 손 근육이 정말 잘 발달됐네요. 오 잘하네. 그 앞에 한 번 거기만 한쪽만 한 번 그렇게 묶는 거야? 이렇게 묶을 때도 있고. 그래. 자. 잔머리까지. 일로 와봐. 여기 좀 일로 와봐. 이게 너무 산발인데? 아. 우체스카. 진짜 중간중간에 삐져나왔는데 근데 괜찮아. 이쁘네. 아니 너무 최선을 다한.